예를 들면 그냥 우리 집 가정 일을 해주러 오신 도우미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손님이 오셨는데 아 저분은 누구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 파출부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요양보호사 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듣고 그걸 분석하는 연구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치매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네. 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네. 요양보호사 분들은 여성분들이 일단 많고요.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일상생활을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밥하고 빨래하고 신체 청결을 유지하고 네. 예. 주거 환경을 네.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인데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누가 해왔냐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익숙하게 하시는 일들이어서 직종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의 접근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모실 때 많은 치매 노인분들을 만나시기도 하는데 치매 노인분들을 모시는 일에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제 연구에 참여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이것이 굉장히 큰 보수를 받는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증상들, 그 증상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둑망상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애써 돌봐드렸는데 네. 내 거를 네가 가져갔지 뭐 이렇게 되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분들 전문적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치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세요. 네.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으실 수 있고 그쵸. 또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더 힘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성적인 관심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봐드리는 과정에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렇게 만진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는 공격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시죠. 근데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억지로 또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면은 그 증상들이 굉장히 또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주의해서 다루는 방법들도 훈련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증상으로 이해를 하면 좀 이해를 하시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다루시게 될 텐데 좀 마음의 상처가 되시는 부분도 그쵸. 있어요. 간혹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뉴스에서도 보고 하는데 애써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사회적 인식은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집 가정 일을 해주러 오신 도우미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손님이 오셨는데 아 저분은 누구야?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 파출부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요양보호사 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듣고 그걸 분석하는 연구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치매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망상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네. 진짜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섞여 있겠죠? 네, 네. 섞여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왔어. 근데 저 요양보호사가 나에게 약간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어라고 가족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잖아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가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그런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섞여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것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이긴 한데요. 네.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셔서 당신이 비상금으로 넣어놓은 돈을 매주 수요일만 되면은 누군가 와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좀 이제 우리 어르신은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쉽게 그냥 넘어갔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목요일 아침이 되면은 네. 그래서 여차여차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 선생님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했어요. CCTV를 단 거예요. 그 아드님이. 네. 근데 실제 그분이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 건 외국의 사례입니다. 네네. 실제 그곳에 파견되어 오신 그분이 그
그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뉴스에도 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고, 예, 그 과정을 겪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당시에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그걸 보면서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때로는 어두운 뉴스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 영역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어디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겠구나. 더군다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경우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보호사 분들이겠죠. 그분들이라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을 많이 개선을 하고요.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그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노력해야만 하는 시간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책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치매 환자가 이제 오히려 좀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보여서 좀 이제 새로웠다,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럼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혼자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아프니까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건지. 둘 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혼자 뭘 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골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 말고요. 그런 실질적인 생활상의 도움이 필요한 거. 예. 그럴 때는 내가 혼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사실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전체적으로는 내 삶의 전반은 내가 주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장면 장면에서는 내가 필요로 한 도움들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자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번역한 책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치매 환자라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모든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우겨서도 안 되잖아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고 우리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있거나 이제 요양병원에 가거나 이 두 가지가 많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혼자서 뭐 치매 환자분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아, 있습니다.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친정어머니께서 이제 얼마 전에 뇌출혈과 관련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뇌혈관성 치매 같은 것이겠죠. 근데 그분은 급성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면서 집으로 바로 오실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집에 오신, 워낙에 혼자 사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신 상태에서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요양병원에 몇 달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퇴원을 원하셨는데 퇴원을 하시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지내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라고 했을 때 혼자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족들은 물론 걱정되죠. 이제 걱정을 좀 하지만 본인이 오셔서 지금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혼자 보행하기 어려우신 상태이신데요.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고, 물론 약을 드시고요. 치매와 관련된 약을 드시고, 약이 더 늘어났겠죠? 이제 태어나고 오셨으니까. 근데 그런 복약 지도를 또 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잘 드시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들을 주실 분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세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건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대구를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이용하러 가시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어르신이 그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산다는 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자주 전화하시고 돌아가면서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CCTV 요즘 있잖아요. 이제 CCTV를 가지고 어르신의 생활을 별일은 없으신지 또 관찰을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벌써 1년도 넘었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혼자 지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본인이 물 따라 잡수고 싶을 때는 물 따라 잡숴야 되고,
본인이 뭔가 끌어 잡수고 싶으면 또 그거 끌어서 잡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주는 세팅 안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아직 남아있는 환경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해나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셔요. 물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댁을 가면 그분이 그렇지 않으실 때보다 좀 더 지저분할 수는 있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더 깔끔하게 정리 못하실 수도 네. 있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제때 못 버리실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분이 스스로 100% 예전처럼 못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예. 도움을 드리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걸 그분을 보면서 예. 알게 됩니다. 반대로 가족하고 살고 계시던 분이 네.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입소하신 경우도 있죠. 예.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 만큼 지내시고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됐는데 입소하는 과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그래도 같이 지내시기에는 너무 본인도 힘들어 하셨고 또 가족분들도 계속 같이 지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